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임금이 쓰는 건가요? 네. 네, 신라시대? 네, 신라시대 금관입니다. 신라시대 네. 금관. 네. 옷도 그렇고 머리에 쓰는 게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금인가요? 아, 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금이요? 네. 가격으로 따지면 이거 엄청 나겠는데 맞춰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아, 진짜 금관인데. 네. 얼마예요? 아, 이거 220 줬어요. 우와! 220이요? 오늘을 위해서 저번 주에 주문해서 어제 받았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네. 어저께 받았어요? 네, 어제 저녁에, 아, 오후에 받았습니다. 와, 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아, 지금 뭐야? 이거 진짜로 임금의 사람인데 네. 네.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의상까지 하면 한 300만 원 그렇죠?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이게 보니까는 저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죠? 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민요를 하시게 됐나요? 예전에 제가 초임 때 국립국악원에서 그 국악교사 연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참가해서 그때부터 민요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국악을 들어보니까는 네. 또 이 국악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성악도 하셨어요. 네. 성악하셔서 뭐 이 목청은 참 좋으시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네, 뭐 음악을 제가 노래하는 건 알고 있어요. 주로 성악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민요 하는 것도 알아요? 민요 제가 그냥 흥얼거리는 건 아마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애들이. 네. 선생님들은 다 알고요. 영어 선생님인데 전국 민요 대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그냥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가요? Korean traditional,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eti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니면 뭐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competition 뭐 그렇게 얘기하든지. 네. 네. 영어 선생님이신데 성악도 하시고 이거 전통 또 이거 민요도 하시고 네. 네. 오늘 꼭 이따 끝날 때 네. 멋지게 이 차림으로 나와서 네. 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력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랑 나건 백록담 선녀로 하강을 하고 날랑 나건 한로산 나무꾼이 되리라 옛다 유념 돈 받아 꽃을